안녕하세요.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두의 독서 강좌, 우리 개념 강좌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 트리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트리비움이 독서의 전부다 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트리비움이 독서의 전부라니.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독서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전부입니다. 공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녀교육에 지금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자녀교육의 전부가 바로 트리비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교육의 그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트리비움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트리비움이 없다면 독서도 글쓰기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자녀교육도 의미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기개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이 트리비움의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힘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트리비움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많이 준비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서 여러분 그만큼의 성공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리비움이 뭐길래 트리비움이 독서와 글쓰기와 사업과 그 모든 것의 전부라고 얘기하냐? 트리비움은 라틴어거든요. 그냥 세 가지 과목, 세 가지 학과, 세 가지 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영어로 한다면 그래머, 로직, 레토릭입니다. 그냥 직역한다면 문법과 논리와 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쓴 트리비움 일상수업, 바로 그 이것이 트리비움에 대한 것을 유대인의 그 교육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한 책입니다. 거기에 142페이지 보면, 제가 여기다가 띄워놓게 될 텐데요. 거기 보면 이 트리비움의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휘로 한번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머적 레토릭을 수용과 이해와 표현, 지식과 이해와 성숙, 기초와 구조와 실용, 입력, 정보 처리, 출력, 먹고 소화하고 성장하고, 사실과 논리와 실행, 뭐 수십 가지로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트리비움을 이것을 읽다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트리비움의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능력을 전제로 해서 초기값으로 우리는 독서를 합니다. 그 독서는 능력이 없는 독서죠.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독서죠. 트리비움이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글을 씁니까? 그 글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트리비움의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준비되지 않은 능력으로 공부를 한다고요? 수용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수용하고 이해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것도 가치 있는 이해된 결과치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트리비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 두 가지 책, 십지물로 독서법, 뭐 뒤에 소제목이 진정한 제목이라고 했죠. 이 인간지능 독서법과 트리비움 일상 수업을 다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짧은 한 10분,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트리비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독서 강좌에서 트리비움을 설명하는지는 뭐 앞에 설명했던 부분을 통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중요성을 이해한 상태로 자녀 교육을 바라보고요. 자녀의 학교 교육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을 바라본다면 야,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교육, 트리비움, 그 가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이 아마 한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교육의 목표를 여러분은 다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 내 자녀들에게 수많은 과목들, 학원을 통해서 어떤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을 그냥 세워주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만큼 트리비움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지가 점검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활동과 모든 배움의 과정 속에서
나의 자녀들과 나에게 트리비움의 영향이 어느 정도만큼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평가는 학교의 시험의 점수여서도 안 되고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일상생활 속의 그 변화를 우리의 주관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과 학습 그리고 인간의 변화에 있어서 이 트리비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할 때 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 트리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트리비움의 능력, 문법과 논리와 수상, 뭔가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인들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수없이 읽은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그 핵심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트리비움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합니까? 초중고를 거치고 대학을 석사 박사를 거치고 왜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 배움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오늘도 왜 우리는 자기개발의 과정 속에서 읽기와 쓰기를 강조합니까? 그 읽기와 쓰기가 우리의 트리비움의 능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트리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트리비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이 어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 지능, 인간 변화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리비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트리비움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단계입니다. 문법 단계는 지식의 수용력을 강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지식의 수용 방법과 배우는 방법을 훈련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수용할 때 그 정보의 이해력, 그 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용과 이해와 표현, 문법과 논리와 수사를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헬스클럽을 가서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하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깨의 힘, 어깨의 근육, 2두와 3두의 근육, 그리고 손목에 어떠한 힘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슴 운동으로서의 벤치프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벤치프레스의 그 운동의 결과와 효과는 가슴 운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근육에도 분산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단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그 훈련들은 문법 능력, 수용 능력만 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도 있어야 되고요. 표현 능력도 없다면 문법의 훈련조차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나누어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느냐 그리고 발달 단계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문법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어느 시기에 논리와 수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또 다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대체로 초등학교 그 이전 그 시기에 우리는 문법에 집중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수용이 무엇인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훈련 무언가를 배우는 그런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은 정보의 이해력을 높여갈 수가 있죠. 배움의 길을 닦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그 초입, 그 입구를 다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는 생각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요? 잘 보고, 잘 읽고, 잘 듣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휘력도 향상시키고 어휘의 양도 늘리고 그리고 어휘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것들이죠.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어떠한 말을 듣는 순간, 어떠한 책의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설교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입장이죠. 트리비움으로 본다면 그래머가 작동되는 단계입니다. 목회자는 레토릭을 하는 것이지만 성도는 그래머 단계에서 수용하죠. 근데 수용하면
생각이 돼요. 어떻게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 기존의 논리와 새로운 정보가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 그 주장에 동의하는 생각이 나든지.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그 변화와 성숙은 이 수용과 이해와 표현, 수용과 논리와 표현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어떠한 그 사이클의 반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 단계의 질을 높여갈 것인가? 그 아이의 그 대상의 변화의 속도에 맞춰갈 것인가, 끌어갈 것인가에 따라 사람의 성숙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호두에서는 이 수용의 능력 강화에 있어서 질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좀 초점으로 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도 이 질문 능력을 잘 훈련시키면 수용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오늘은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고요. 이 단계는 논리 단계입니다. 논리 단계는 지식의 관계력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논리 사고력을 세우는 단계죠. 논리학은 정보와 지식의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어떠한 지금 이 개념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념 강의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목표는 뭐냐면 어떤 정보 자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과 학습과 신앙과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작은 정보를 드리는 것은 정보 자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트리비움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수용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교육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정보들이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목표에 질서가 세워지는 순간 맞아! 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한 것이지?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이 정보 전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질서를 잡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십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맥락에 맞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살피는 거죠. 전제를 확인하는 거죠. 나의 행동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따지는 단계입니다. 생각을 훈련한다는 말을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논리력입니다. 아, 저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 그때는 그 논리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교육, 이 트리비움의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의 단계가 바로 이 논리력에 집중하는 단계로 봅니다. 뭐 성인들도 끊임없이 논리력을 훈련시켜야 되겠지만 어렸을 때 지식을 수용하는 어떠한 잘 읽고 잘 듣는 능력을 훈련한다고 한다면 청소년 단계도 끊임없이 잘 읽고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거기에다가 논리력을 세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이들일수록 좀 논리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천천히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정보의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조건 많이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수용의 과정 속에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모아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논리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세우는 그 논리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정보의 양도, 올바른 정보에 대한 정의도, 질도 보장이 된다면 그 조각들을 모아서 세우는 논리는 더욱더 강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창조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단계 문법, 2단계 논리, 그리고 3단계는 표현입니다. 레토릭입니다. 레토릭, 표현은 재구성된 지혜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어떤 정의와 견해를 받아들였어요. 기존의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의 정리된 생각, 나만의 견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성이 필요한 거죠.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카피고 그냥 남의 생각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아이, 자기 표현을 가질 수 있는 아이, 자기 표현이란 건 뭡니까? 재구성된. 남의 말을 그냥 받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논리를 세우고 나만의 견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전제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의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기존의 생각에 남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거기에 수많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덧입히면서 세상에 없던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에 없던 논리를 사람들은 창의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 자체가 모두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창의적인 결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요. 창의적인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 못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수많은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표현하고 한번 실행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어릴 때 줘야지 성인이 돼서 창의적인 생각 그 자체는 어찌 보면 삶의 실패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너그럽지 못하잖아요.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표현할 때 버릇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인간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무언가를 어떤 바라보는 자기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죠. 그것만큼은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표현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될 때야만이 사고가 자라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문화가 더욱더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무엇을 못하죠? 생각을 표현 못하는 거예요. 당의 생각만이 중요한 거예요. 당의 생각이 틀려도 틀린 것을 틀렸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창조적인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의 표현력을 기르는 단계인데 이것은 수용과 논리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 능력을 강화하는 창의적인 어떠한 이 능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과 기술 가운데 하나가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을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글로 표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걸러지게 돼 있어요. 다듬어지게 돼 있어요. 디테일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이란 생각의 완성 단계입니다. 표현을 통해서도 내 부족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그 표현, 글로 표현하다 보면요. 내 생각이 정제된 생각이 마지막에 글로 정리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표현의 단계에서 생각이 가다듬어지고 나의 의견이 조금 더 완성된 의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현대교육은 트리비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트리비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제대로 주고받고 뭐 잘 전달되고 이해가 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트리비움의 능력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트리비움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누구나 생각은 하잖아요. 누구나 말은 하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말, 제대로 된 생각, 참된 능력으로서의 트리비움, 임계점을 넘어선 그 트리비움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도 모두 트리비움의 능력이에요. 모든 수업시간, 모든 과목,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그 축에는 트리비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트리비움의 역량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무리 많은 과목을 배워도 아무리 수많은 그 과목들에 대한 것을 공부해도요, 트리비움의 역량이 안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의 단계에서 자라는 트리비움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이 뭡니까? 누군가 생각한 것, 누군가 창의적인 그 결과물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용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표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만의 논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연구의 결과를 너희는 받아들여. 그리고 학교에서 뭘 보죠? 시험을 봐서
얼마만큼 그걸 잘 받아들였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서와 글쓰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 독서와 글쓰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학습된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바로 학습에서 연구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해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연구의 어떤 그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오늘날 학사, 석사 과정에서조차도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표절이 난무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 연구된 결과로서의 논문을 그냥 이렇게 써낼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능력으로서의 이 트리비움의 역량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영어학원에 보내고 수학학원에 보내고 단순히 어떤 성경을 암송하고 어떤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암송이든 수학이든 영어든 읽기든 쓰기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제대로 된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가, 목사가, 부모가 모든 설명을 다 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교육과정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법을 가르치고 능력을 세우는 과정학습으로서의 트리비움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는 과목학습에 매몰되었어요. 학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내용들도 과목학습과 비슷해요. 설교라는 과목, 성경공부라는 과목, 그 성경공부라고 하는 그 과목 속에서도요, 창세기라는 과목, 출애굽기라는 과목,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논리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는 있지만 그것을 전달받을 때 우리는 그 가르치는 사람의 논리, 가르치는 사람의 레토릭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레토릭은 온전하냐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 평가하고 제대로 된 레토릭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과목을 배우면 지식이 자라는 듯하지만 정작 생각하는 능력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문제를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서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서를 하면 생각이 자란다고 하죠. 그렇죠? 어떤 교과서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자라는 것은 뭐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책을 쓴 사람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책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듯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든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고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뜻을 이야기할 때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려고 할 때 정의가 잘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의가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죠? 공부는 뭡니까? 독서는 뭐예요? 여러분, 글쓰기는 뭐고 트리비움은 뭐죠? 이 책 한 권 안에 트리비움의 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정의는 한마디일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 안에 책 한 권의 내용,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압축 파일이라고 하죠. 압축 파일을 풀면 그 안에 수많은 폴더와 수많은 파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한 단어 안에 우리의 인생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뭐 한 줄로 설명할 수 있겠죠. 정의할 수 있겠죠. 한 페이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라는 한 페이지를 책 한 권, 책 열 권, 우리의 인생으로, 전 인생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트리비움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서는 1단계 문법, 어떤 그 수용의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두의 교육과정, 독서과정 속에서는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글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이 강좌 자체도 독서 강좌라고 하지만 저희 독서 강좌에서는 글쓰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전제되지 않은 독서가 얼마만큼 힘이 없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독서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땐 독서하는 것 자체로도 능력이 돼요. 그러나 글을 쓰는 독서가와 글을 쓰지 않은 독서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글을 쓰지 않는 독서가의 그 독서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덜 검증됐기 때문에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잘 안다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이야기할 때 트리비움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와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배움의 과정 속에서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 교회와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능력을 키우면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를 초기값으로 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여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거룩한 저 위의 언어로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간지능의 그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트리비움은 인간지능을 향상하는 마스터키입니다. 트리비움은 인간지능의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트리비움은 인간지능의 참된 능력이고요. 트리비움은 어떠한 과목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향상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메모장을 가지고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풀어내는 것도 트리비움의 능력이고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트리비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량을 우리도 높이자라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 질을 높여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알려면 트리비움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트리비움의 역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경험을 한들 그 경험이 우리에게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냥 예전의 깨달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벌써 27분이나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15분 동안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유튜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이것을 다 듣는 분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 현재 제가 그 장대현 TV에서 장대현 독서 TV라고 조금 더 이 유튜브 채널의 특징과 어떤 특색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독서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이 강좌는 이 호두의 독서 TV 장대현 독서 TV는 어떤 불특정 다수를 이 유튜브 채널로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호도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저의 자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작은 개념들을 나누고 또 앞으로 고민하는 것들, 또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들을 그냥 공감할 수 있는 그 소수가 이것을 가져갈 수 있다면 아마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기쁘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몇 분이 보시진 않겠지만 잘 보시고요. 이 강의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트리비움 일상 수업과 십진물류 독서법, 인간지능 독서법. 이거 책 판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저의 초기 값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썼어요. 지금 다시 본다면 수정할 것은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어떠한 그 지식과 정보의 질서를 부여해주는 그런 개념 강의와 또 이 안에 그 소개되는 방법과 기술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예, 네 번째 강의로 또 찾아뵐 때까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 지금 새벽 2시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까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